스포일러 있습니다. 에피소드 3에서는 멘티스가 나옵니다. 영화에서도 나왔었죠. 사람들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있습니다. 멘티스 덕분에 게임의 개그코드가 늘어나서 에피소드 3은 이전 에피소드들보다 더 유쾌해졌습니다. And handsome. Though perhaps not in the classical sense. What? 여전히 제일 웃긴 건 드렉스이지만요. Drax, I need your muscles. You cannot have them. They are attached to me. No. 알고 봤더니 멘티스가 스타로드의 기억을 이용해 스타로드가 자기를 찾아와 자신을 깨우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멘티스는 스타로드를 셀레스티얼 1이라고 부르더군요. 뭔가 선택된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타로드가 인피니티 포즈의 힘을 다 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멘티스에 의하면 인피니티 포즈에는 실제로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더군요. 스타로드는 인피니티 포즈의 잠재력을 해방시킬 수도 있고 인피니티 포즈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살리고 싶은 애인이 있는 너구리 라킷과 살리고 싶은 가족이 있는 드렉스는 인피니티 포즈의 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선택은 스타로드의 몫입니다. 그러는 사이 멘티스의 능력을 이용해 가모라와 네뷸라 자매가 화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가모라의 기억만 봤었을 때는 네뷸라가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네뷸라의 기억까지 들여다봤더니 네뷸라가 과거 가모라를 칼로 찔렀던 것에 사연이 있었습니다. 타노스가 시켰던 것이죠. 이래서 항상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합니다. 공자는 이것을 양단을 두드려본다라고 표현했었는데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만만치가 않은 게 바로 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한쪽 이야기만 듣고 성급하게 사람을 심판할 때가 많습니다. 인피니티 포즈의 힘을 해방하든 파괴하든 그것을 하려면 또 어느 신전에 가야 합니다. 신전에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멋진 팀이 되어 신전의 힘을 작동시킵니다. 중간에 떨어진 원반을 찾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약간 막혔었습니다. 타임 스캐너를 적절히 활용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서 좀 헤맸습니다. 이제 인피니트 포즈를 파괴할지 해방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해리포터가 떠오르더군요. 해리포터에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돌이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을 불러들여봐야 오히려 슬픔만 깊어지고 불러들인 사람이 미쳐버리거나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타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으니 저는 포즈를 파괴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때 크리 종족이 신전에 또 나타납니다. 이 종족의 대빵은 할라라는 친구인데 에피소드 1에서 스타로드를 죽였던 바 있습니다. 할라는 인피니트 포즈로 자기 아들을 살립니다. 아들은 잠깐 살아나나 싶더니 다시 죽습니다. 스타로드가 인피니트 포즈를 파괴하기로 선택했어서 잠재력이 해방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텔테일 게임즈의 주요 결말들은 어떤 걸 선택하든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무튼 할라와 스타로드는 불교 대천의 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스타로드의 모든 걸 파괴해주겠다고 외치면서 에피소드 3은 끝납니다. You took everything.